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사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는지 외신을 통해 알아보는 잠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월요일에는 주말 사이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가격 동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월 18일 오전 6시 15분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7% 하락한 36,65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1.25% 내린 1,25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폴카다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폴카닷은 전일 대비 1.8% 내린 17.26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땐 93.31%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격이 올랐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카르다노와 체인링크 그리고 스텔라만 가격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기사입니다. 유명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검토 중인데요. 한 소식통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최근 디지털 자산 수탁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들에게 정보 요청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커스터디 시장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이번 결정을 배경으로 미국 통화감독청 OCC의 스테이블 코인 허용을 들었는데요. 지난주 OCC는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할 수도 있게 허락한 건데요. 미국 블록체인 협회는 OCC의 발표 내용을 해석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해외 송금 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여러 은행들과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움직이면 국내 은행과 금융권도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 분석도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역시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요. 국내 유명 기획사가 팬들을 위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마마무의 소속사인 RBW의 일본 지사 RBW 재팬이 홍콩에서 폴카다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발행합니다. NFT를 발행하는 건데요. RBW가 판매하는 디지털 굿즈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아이돌 산업과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연결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요. IT조선의 기사를 보시면 지난 2019년에는 SM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RBW가 선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